안녕하세요, 메이븐입니다. 오늘의 팁 가이드 주제는 간섭 탐지 및 실시간 충돌 검사 방법입니다. 제품을 제조하기에 앞서 이 제품을 조립하는 데 간섭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단계인데요. 솔리드웍스에서는 정적인 간섭 탐지뿐 아니라 실제 제품이 작동하는 데 있어 충돌이 일어나는지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모델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매니저 계산 탭에 간섭 탐지가 있는데요. 자, 이 간섭 탐지는 모든 부품에 대해 계산하거나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간섭이 있을 경우 제외할 부품을 선택하여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계산을 눌러 확인하게 되면 현재 간섭이 나는 부분을 시각적 피드백을 통해 알려주고 간섭이 나는 부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섭이 일어난 부품들의 간섭 볼륨을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솔리드웍스 2015에서는 간섭이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소팅할 수 있으며 특정 값보다 작은 간섭을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자, 간섭이 난 부분은 파트 편집을 통해서 간단하게 해당 부분의 편집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움직임이 있는 유동 어셈블리의 경우 구동할 때 충돌이 일어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어셈블리 탭에 부품 이동을 선택하고 충돌 검사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모든 부품에 대해서 충돌 검사를 진행할 것인지 아니면 선택한 부품을 이용하여 충돌 검사를 진행할 것인지 선택 가능한데요. 오늘은 부품을 선택하여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이 작동하는 상황에서 베이스와의 충돌 여부를 판단할 텐데요. 원하는 부품을 선택 후 끌기 복구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부품을 선택해 움직이게 되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과 같이 충돌 시 충돌이 나는 면을 하이라이트 시켜 보여주고 충돌 시 소리가 나게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충돌 시 정지를 선택해 놓으시면 충돌이 발생할 때 부품의 이동이 멈추게 됩니다. 자, 이러한 간섭 탐지와 실시간 충돌 검사를 이용하시면 손쉽게 여러분들의 제품의 설계 검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